어제 열린 일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있는 자민당과 열린여당이 124석 중 절반 이상을 확보해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마련했으나 개헌에 필요한 85석이 못 미쳐 난관이 예상됩니다. 어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57석, 국명당 14석으로 열린여당이 71석을 확보했고 두 당이 기존에 확보했던 70석까지 합하면 141석으로 전체 의석 245석 중 절반인 123석을 훌쩍 넘어 당분간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아베 총리가 발의하려는 헌법 구조 변경은 전체 의석수 3분의 2인 164석에 23석이 모자라 개헌 발의선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베 신조 총리의 일강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